우리 앞으로 옆으로 뒤로 우리 한 세 사람 이상씩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납시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납시다.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납시다. 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는 시간이 그죠? 우리 한 평생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자리에 일어서는 고백은 하나님 내가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막 하나님 찬양할 때 자꾸 이렇게 좀 쭈뼛쭈뼛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좀 뒤로 있기 원하는 심령이 있다면 아이 찬양할 거야 라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얘기하시고 아, 또 손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막 쭈뼛쭈뼛하다면 그냥 손 들고 찬양하시면 돼요. 그죠? 왜?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죠? 나중에 미루지 마시고 찬양할 때 마음껏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마음껏 기도하시고 오늘 또 말씀이 이제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말씀에 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실까? 아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딱 되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해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이행해 보시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듣고 순종해서 그것을 지키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키라 까지 가야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알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라는 단어를 원문에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전도서 12장 히브리서 왜 나왔죠? 전도서 12장 말씀 마지막 말씀이에요. 11장과 12장은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10장까지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인생은 살아봤더니 다 가지고 났더니 결론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 두 번째는 솔로몬이 다 허무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한치 앞, 하루 앞을 알 수가 없던 삶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루 앞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 밖에 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모순덩어리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인생은 모순덩어리일까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11장에 와서 결론으로 들어갔죠. 11장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네가 가진 그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었어요. 우리가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헛되게 보이는 것 하지만 그것을 던져야 된다. 식물을 던져야 된다. 식물은 떡이다. 떡은 우리에게 힘이 된다. 신약에 와서는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먹고 살아서 주님의 향기가 되죠.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이죠.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가장 귀한 나의 식물이 됩니다. 나의 떡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던지라.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라. 보이지 않더라도 답이 없더라도 헛되게 보이더라도 하는 말씀에 던지는 삶을 살아가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12장에 와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똑같이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해서 12장의 전도서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1절 말씀부터 오늘 말씀은 뭐 너무너무 쉬운데 그냥 보면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합니다. 청년의 때에 기억해라. 언제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합니다. 청년의 때라고 하면은 청년만 해당하는가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청년이란 단어에 속해져 있는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전쟁이 그렇게 많지 않죠. 하지만 그 당시는 족속과 족속이 나라가 민족이 항상 대적하고 싸움이 늘 있었어요. 그 싸움에 있어서 싸움이 일어날 때에 이제 그 징병이라 그러나 징집되잖아요. 군인이 청년만이 징집이 될까요? 나이를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군인으로 모이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이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다 모였을 때에 그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죠. 분명한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다른 어떤 민족으로 군인으로서 싸우기 위한 목적, 그것이 그들에게는 사명으로 주어집니다. 목적과 사명을 받은 자를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 청년이라 불러요. 싸울 수 있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고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청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청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청년의 때라고 한다면 너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그때 그 있는 모든 자들 너희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쉽죠, 그죠? 2절 말씀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2절 말씀부터는 사람이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나이가 들게 되죠. 그래서 이 12장 말씀은 거의 12절까지 13, 14절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표현을 계속해서 막 끄집어내요. 어떤 것이 보면은 늙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늙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늙기도 하죠. 비가 온 뒤에 저는 비 오는 날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독일이 뭐 맞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비 오는 날씨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꼭 이렇게 물을 뿌려서 청소하는 것 같아요. 물을 딱 뿌리면 전부 다 모든 사물이 깨끗하게 보여요. 색깔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게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이라고 해요. 비가 오면 깨끗해야 되고 맑아야 되는데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고통이 하나 오고 그 다음 또다시 고통이 하나 오고 하나 오고 하나 오죠. 그래서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무릎이 아픈 다음에는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다음에 허리가 아프고 허리 아픈 다음에 어깨가 쑤시고 어깨가 쑤신 다음에는 뭐 목이 쑤시고 뭐 두통이 오다가 계속해서 고통은 계속해서 이렇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게 돼요. 3절 말씀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집은 뭐 성경에서는 육체로 비교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육체가 떨게 된다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손이 떨리게 되죠. 그리고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죠. 또 집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을 지키는 자는 젊은 사람이 집을 지키나요? 아니죠. 렌트가 들어가고 나이가 든 사람들이 집을 지켜요. 나이가 들면 또 얘기하죠. 그럴 때에 뭐 손을 떤다라는 건 당연히 손이 떨리죠. 그 다음에 뼈가 구부러진다라는 것은 뼈가 구부러집니다. 맷돌질 나와요. 맷돌질이 뭘까요? 곡식을 간다라는 거죠. 우리 몸 가운데 맷돌질이 어디일까요? 이빨이죠. 이를 간다. 잘 때 이 간다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 입을 이렇게 씹게 되죠. 근데 이가 점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바로 맷돌질하는 것들이 적어진다라게 되죠.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은 눈을 얘기해요.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해요. 저도 이제 벌써 뭐 마흔 초반인데 이렇게 밑을 이렇게 내다보고 가까이 보면은 성경책이 이렇게 컴퓨터 보고 성경책 보면은 흐릿해요. 막 뭐 이제 50 되시는 분들은 뭐 더 심하겠죠, 그죠? 노안이 오게 되죠.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 질 것이며. 첫 번째 보면은 문들이 닫힐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귀로 듣는 것이 이제 닫혀진다. 잘 안 들리게 되죠. 귀가 어두워지고 그 맷돌은 음식을 가는 데 쓰인 똑같죠. 그래서 이제는 음식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것은 뭐냐면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것은 좀 뭐 그렇지만 비유가 늙으면 잠이 없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새벽에 이제 새소리 듣고 일어난다라는 거죠.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 젊었을 때는 태풍이 와도 잘 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진다라는 의미는 이제는 목소리를 얘기해요. 목소리도 이제 점점 힘을 잃게 되죠. 이제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을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력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나이가 들면 높은 곳을 싫어하죠. 높은 곳을 못 올라가요. 그 다음에 뭐 길에서 놀랄 것이요. 잘 놀라게 되죠. 나이 드신 분. 살구꽃이 핀다는 것은 살구꽃은 흰 꽃, 흰 머리카락, 그러니까 머리가 세워진다. 그리고 힘이 없거나 뭐 여기
메뚜기라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인들 그들은 메뚜기를 가장 가볍다라는 단어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뚜기도 짐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가볍다라는 것이라도 나한테는 짐이 된다,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노화에 계속 거듭하는 거죠. 정력이 그친다는 것은 모든 욕구를 얘기합니다. 뭐 식욕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성욕도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기본적인 모든 욕구를 얘기해요. 이것이 쇠퇴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가까이 온다라고 하면 좀 뭐 그런 얘기지만, 뒤에 보면 그러고 나면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 장례식이 오는 그런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사랑했던 친구, 내 자식들이 이제는 조문하러 나에게 온다라는 것은 이제는 떠나간다라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 줄, 이 악기의 현악기, 악기의 줄을 얘기합니다. 이 줄이 끊어지기 전에, 내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뭐 깨지고 깨지고 깨지고.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몸, 육체는 하나님이 당연히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죠.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입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된지라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을 네가 기억해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늙어지고 나이 들어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돼요. 전도서 맨 마지막에 표현하는 말이에요. 너는 나이가 늙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땅에 생명이 다하기 전에 꼭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이니 그냥 지나가면 헛되다, 모습 많은 인생이지 않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인생이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8절과 9절, 10절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9절 시작.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헛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나는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전도자로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백성의 지시를 가르쳤다. 뭘까요? 과연 그들에게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아름다운 말들,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던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얘기하겠죠. 가장 아름다운 말은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구하고 열심히 다해서 살았다. 언제? 내가 늙어서 나이 들어서 이런 모든 가정하기 전에 내가 기억했던 것? 아하, 나는 힘썼다. 아름다운 말들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10절 끝났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다. 언제? 나이가 들기 전에. 그리고 해가 거듭하면 걸수록 쇠하여질 것이다. 모든 기관들이 그날이 오기 전에 기억해라. 아름다운 말들을 나는 전도자로서 했다. 대충 이게 마무리가 되죠.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한 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지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을지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킬지어다라고 해요. 말씀에 순종해서 지킬지어다. 여러분이 뭐 제일 나이 어리면 뭐 윤아가 되겠죠? 뭐 4살, 5살? 제일 많게는 우리 뭐 권사님이 되겠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았나, 말씀에 얼마나 뭐 이해가 됐나, 깨달았나,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켰냐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얘기해요. 말씀을 지켰냐. 그리고 14절에 뭡니까? 그것을 지킨 것 보면서 하나하나 마지막 때에 심판할 것이다 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내가 선악간에 하나하나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무리, 전도서의 마무리, 인생에 대한 모든 마무리를 얘기해요. 나이가 들을 것이야. 너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쇠하여지고 노화가 일어날 거야. 근데 네가 지금 말씀을 지켜야 돼. 아름다운 말들을 전해야 돼. 나는 전도자로서
아름다운 말들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지켜. 그 지킨 것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내용은 신약에 와서는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냐면,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다. 마지막 심판날에 죄인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되돌아봤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다면 그 안에서 얼마나 말씀을 지켰냐라는 내용이죠. 어떻게? 바르게 주의 뜻대로. 전도서의 마지막의 결론이 말씀을 지켜라. 언제?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오늘 하루에 네가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 복음을 전했느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해라.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했을 때 그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드렸냐? 찬양하라,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을 때 네가 찬양했느냐? 기도해라, 네가 기도하는 시간에 네가 정말 정직하게 기도했느냐? 지켜라, 지켜라. 은혜 말고, 내가 받아 깨달은 말씀 말고, 지켜라,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켜라. 생명을 귀중히 여겼냐? 내가 네 이웃에게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했느냐? 아, 사랑해야지 말고요, 사랑했느냐, 지켰냐 라는 말씀을 묻고 있어요. 전도서의 인생 마지막에서 아직도 사명받은 자, 젊은이여, 사명받은 자, 사명받은 자여, 구원받은 자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근데 이 자리까지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라 해서 하나님 말씀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라 해서 하나님 말씀 지킬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 모든 하나님 말씀을 받는 대로 하나하나 지켜나갈 것이에요. 하나님 지키는 이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 나중에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제가 지키는 이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되어서 심판할 때에 내 욕심과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정력을 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의 중심으로 바르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어요. 수백 가지를 지키면서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그것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나름대로 지켰는데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지켰어요. 잘못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고 바르게 아는 말씀으로 지켜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알았다면 그 말씀을 얼마나 지켜나가고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얼마나 지키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 짧죠, 그죠? 뭐 크게 길게 얘기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저도 그렇고 우리 자리에 참석한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으로 목숨이 끊어진 날은 우리에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순서대로 왔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듯이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을 할 것이에요. 각자 하나님의 끝날이 다 다르고 주를 만나는 날이 다 다름처럼 느껴지지만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 또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장래를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시간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내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셔야만 내 것이 된다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이 순간 주신 이 시간은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내가 주님 앞에서 사명받은 자로서 제 목적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들고 눈을 감았을 때 내일 아침에 눈을 뜰지 안 뜰지를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건 뭐죠? 내일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나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나에게 예배하는 자리가 지금 당장 있다면 예배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내가 지금 당장 있다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섬기는 자리가 지금 있다면 내가 섬길 것이다, 사랑하는 자리가 내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에게 도와주어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 내가 그 즉각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입니다. 지금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을 만나 오늘 하루 끝나고 나서 주님 만났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의지했어요.
내가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쳤어요. 내 미움이 싹 트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서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를 던지면서 그를 위로해 줬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내가 이제는 기도할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또 지을 죄 같아서 회개가 좀 그래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주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주 앞에 내어놓아야 될 것입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의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아직 오늘 하루 우리 잠들기 전에 시간이 남아있어요. 성경에서 눈을 감고 잠든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죽은 자 보고 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오늘 눈을 감을 때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들어가는 순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눈 감기 전에 아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눈을 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과 1대1의 지금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결단하며 나갑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눈물 모아서 하나님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에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매일매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이 없는 우리의 심령 주님 아시죠? 내 삶 모두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이제는 2절입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이 고백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십시오. 주 영광 위하여 사랑.
오늘도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기쁨의 제물을 받아주소서.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시간이 지나면 알면 알수록 깨달아야 되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주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헛된 인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 지혜자가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던 것처럼 복음에 붙들린 자로서,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미루었던 모든 것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결단케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부터 기도가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것 미루지 말고 회개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것 마음과 찬양하는 것 미루지 말고 지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나가는 모든 것들, 예배하는 것들, 복음 전하는 모든 것들,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매 순간순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때까지 모든 것 주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 앞에 결단하며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주의 심령 가지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어리석은 영혼을 주님께서 헛되고 헛된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것을 용서하는 것 같아요. 모습 많은 인생들을 붙들고 주 용서하여, 한치 앞을 알 수도 없으면서 제목을 드립니다. 지금 고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또 교회와 이 두 나라 교회를 위해서, 또한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분열과 아픔과 고통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내 바로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주님께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분리와 분리를 두고 나라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여,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욱더 다음 세대는 또 악한 시대를 살아갈 터인데,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지켜 행하는 세대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도 다음 세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부터 중고등학생에 또 청년이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주의 용사 주의 복음을 든 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인생 주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으로 세워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하니 악하니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또 다음 세대는 주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말씀을 바로 살게 도와주시고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략이 더 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불가침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가 다시 한 번 더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들고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세대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이 시대가 일어날수록 더욱더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끊어졌던 기도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전 그 땅에 골목골목을 메우고 교회들마다 산골짜기를 메웠던 그 기도의 불씨가 다시 한번 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더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또 오늘 금요 기도회 또 주일날 다음 주에 시작되는 특새가 있습니다. 추수감사들을 향하여서 잃어버렸던 모든 감사가 일어나야 될 터인데 무엇보다 주 앞에 엎드려져서 주의 심령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 앞에 모든 삶을 중심을 맡길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세워달라고 다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씨를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잃어버렸던 교회 기도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렸던 자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 앞에 엎드리며 내 순간 생각보다 주의 말씀을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 주님께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얼마나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까? 또 우리 어리석음과 죄를 보시면서도 늘 기다리시면서 답답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울량하신 그 하나님 말씀 늘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하루 지금 즉시로 주의 말씀을 늘 지키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배케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케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도와주는 자리면 도와주고 사랑하는 자리야 된다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이 즉각적인 그 삶이 매일매일 하루에 순종하는 삶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고 구하옵나니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날마다 날마다 미루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내 중심을 내려두고 내 계획을 내려두고 십자가 앞에 주의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불씨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영이가 동행하며 교제하며 매 순간마다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